비가 오네. 비가 와? 네. 비 오면 대박인데. 비 오면 대박. 어때요? 지금 나가는 속도가? 네, 나쁘지 않아요. 주문이, 주문이. 주문이, 네, 나쁘지 않아요. 평일. 평일보다는 어제보다는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봉골레 파스타 단독 하나요. 다음 셰프님 혹시, 아 다음 셰프님, 다음 기사님 15분에 오시죠?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나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봉골레 하나까지 나온 게 있어요. 요거 좀 담아주고 봐. 오빠 나왔습니다. 갈게요. 오케이, 천천히 잘 갑시다. 봉골레 단독 하나 들어왔어요. 네. 이거 맨 그 뚜껑 하나 딱 남아있길래. 와, 난리 났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작. 뭐 보낼까요? 나 이거 바질만 좀만 따서 중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도우가 많이 안 남아서. 치즈는 괜찮으세요? 어, 치즈 괜찮아. 한 요 정도요? 어, 그래? 아,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될 것 같아. 땡큐. 왜냐면 그 조그만한 저울을 대체로 여기가 분홍색인 것 같은데 다른 색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거의 나는 분홍색만 봐가지고. 왜 분홍색이? 진짜 왜 분홍색일까? 응,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거 그러네 진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주문 왔습니다. 주빠 단독 하나요. 주빠. 주빠. 와, 이렇게 이런 비 오는 날에 주빠 먹으면 딱 따끈따끈해지겠다. 이거 수염 한 번만. 네. 그냥 째면 될까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제가 오징어를 잡을게요. 이게 수염이 길면 나이가 많은 건가요? 새우요? 나이는 모르겠는데. 아닌가? 네, 그. 아, 도현이가 그런 거야? 네. 손가락이 안 펴져. 손가락이 안 펴져. 아, 지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어 지났어요? 손가락이 안 펴져. 이렇게 땡. 손가락 마사지라도 제가. 잠깐. 쥐가 나셔가지고. 이상하네. 뒤셨어요? 아니.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안 펴져요, 지금. 어, 진짜로? 이렇게 딱 한장은. 힘을 갑자기 팍. 그래서 그런 건가?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이게 산재 되죠? 여기 산재 될걸요? 볼로네제 파스타 하나, 주파 하나, 봉골레 파스타 하나, 카브레제 하나, 프로스토 루꼴라 치즈 피자 하나요? 카프리제, 카프리제. 와, 이렇게 시켰는데 66,000원이. 와, 셰프님 칼질. 셰프님이 한 분 오시니까 또 네. 엄청 뭔가 또 수월하네. 두 분이 이렇게 한쪽 한쪽을 맡고 계셔가지고. 봉골레가 두 개죠? 두 개 같이 들어가요? 네. 세 개. 단 한 번 편지. 치즈만 조금. 하나가 영혼이 있긴 한데. 근데 재밌네. 재밌어요. 약간. 그래서 또 모르는 것도 배우고 하니까 재밌죠. 응. 국물에 두 개죠. 30분입니다. 마감하면서 어차피 마감 8시 되잖아. 그러니까 마감 다른 건 마감하고 여기 면탕기만 켜놓으면 어느 정도 칠 수 있거든. 그럼 8시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고 매출 해야 돼서. 우리 그 파스타는 8시까지 열어두기로 했거든요. 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아, 그 얼어있던 애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다 뺄까요? 주문 들어왔나? 아니요. 아니지? 네. 셰프님 이제 슬슬 환청이. 환청이 다니다가 피곤한가 봐. 포모도로 브라타 치즈랑 와우. 화이트 컵 와인이요. 와우. 와우. 나이스. 포모도로 브라타 치즈랑 와우. 화이트 컵 와인이요. 와우. 와우. 나이스. 바로 면 들어가야 되죠? 와.
점심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손님들 보내고 네. 또 주문해 봅니다. 와우. 비 오는데 안전운전 천천히 오셔요. 와우. 출연 빨리 갈 거예요. 재주문. 최고의 점심에 드시고. 재주문이다, 재주문. 재주문. 어제도 아니고. 재주문이. 1일 2주문. 재주문이 우리 또 추가 수당 받거든. 센스가 있어.